자, 자동차 전기 3회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자동차 냉방 시스템 CCOT 클러치 사이클링 오리피스 튜브 타입의 형식을 말하는 거죠. 오리피스 튜브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TXV.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서멀 익스펜션 밸브보다 팽창 밸브가 있는 타입이죠. CCOT 타입은 팽창 밸브가 아니라 튜브 타입이다. 그래서 단면적 최적의 차에 따라서 압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냉방 시스템, 두 가지 이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에 오리피스 튜브에서의 의미와 CCOT형, 그 다음에 팽창 밸브의 의미. 그 팽창 밸브라고 하는 것은 액체 가스를 기화시키기 위해서 단면적의 최적을 작게 하고 압력을 다운시켜서 기화하기 좋게 만드는 밸브죠.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이제 가스에 대한 어떤 압력 변화를 단면역을 통해서 또는 전체적인 스프링이나 거버너 밸브에 의해서 다이어프램에서 제어가 될수 있도록 압력을 다운시키는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할수 있는 건 당연히 팽창 밸브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CCOT형의 오리피스 튜브 타입의 단면적 최적을 통해서 압을 낮추고 기화시킬 수 있는 부품이 TXV에서는 팽창 밸브가 있는 타입에서는 당연히 팽창 밸브가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로 냉방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할 때 주로 얘기할 수 있는 타입이 TXV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얘기는 팽창 밸브가 있는 타입을 말한다. 자,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보면 냉방 장치에서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TXV형이죠. 팽창 밸브가 있는 그런 냉방 시스템이다. 팽창 밸브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응축기, 콘덴서가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 건조기, 드라이어, 그 다음에 드라이 거쳐서 팽창 밸브를 통한 다음에 증발기로 들어가죠. 에바포레이터. 따라서 여기서 팽창 밸브에서 조절되는 가스 양에 따라서 증발하기 좋게 압력이 다운되고 가스량이 조절이 돼서 증발기에서 송풍기 모터에 의해서 팬에 의해서 이렇게 증발기 쪽에 접촉이 되는 가스 접촉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져서 더운 바람이 찬 바람이 출력이 될수 있도록 제어가 되는 거다. 이게 바로 TXV형 팽창 밸브 타입이고 팽창 밸브는 이와 같이 증발기 쪽에 입구 쪽에 설치가 되어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게 여기 보면 온도 센서 가먼 탱크라고 해가지고 온도 센서를 장착을 해서 출구 쪽의 온도를 통해서 팽창 밸브에 대한 양이 가스량이 조절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자, 이번에는 CCOT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COT형은 튜브 타입이라고 했죠. 그래서 압축기를 통해서 응축기를 거친 다음에 증발기에서 입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튜브가 이와 같이 뒤쪽에 있는데 뒤쪽에 있는 것은 어큐뮬레이터다. 그래서 어큐뮬레이터는 유공압에서 바로 공기나 또는 기체에 대한 가스를 전달을 하거나 이렇게 작동을 할 때에 한 번에 작동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연결이 돼서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압력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 이 어큐뮬레이터가 필요한 거죠. 이 타입에서는 어큐뮬레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팽창 밸브 들어와서 이렇게 에바포레이터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게 되면은 오리피스 튜브는 어큐뮬레이터는 출구 쪽에 있지만 입구 쪽에 들어가는 쪽에 보면 단면적 최적이 작아지는 흐름에서 이렇게 양도 가스량도 조절하고 다운될 수 있도록 압력이 다운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 튜브 타입이다. CCOT형 그 답은 61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차량에서 12V 배터리를 탈거한 후 절연체의 저항을 측정하였더니 1메가옴이라면 누설 전류는 얼마인가? 오메 법칙을 적용해서 풀면 되겠죠. 자,
I는 전류는 R분의 V다. 따라서 전류를 구할 때에 저항을 알고 전압을 알게 되면 전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항이 얼마냐? 전압은 일단 12V가 되고 저항은 얼마가 되죠? 1메가옴이다. 1메가옴은 100만옴이죠. 100만옴이다. 따라서 지금 바로 I는 나누게 되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R이 100만 분의 12, I는 100만 분의 12다. 요걸 갖다가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0.000012 암페어가 되죠. 지금 단위는 밀리암페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세 개 지워지면 1킬로옴은 1암페어는 1000밀리암페어가 되니까 0.012밀리암페어가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자동차에서 저항 블로그 및 고압 케이블을 사용하는 가장 적합한 이유는 잡음 발생을 방지한다. 고압으로 발생되는 전압이 자동차 12V 배터리가 점화 코일에서 1차 코일에서 얼마? 200에서 300V로 발생이 되죠. 이 발생되는 전압은 또 어떻게? 상호이도 작용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2만에서 이론적으로 한 3만 볼트가 발생이 된다. 3만 볼트가 발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압이 발생이 되는 엔진에서 고속으로 작동될 때에 특히나 저항 플러그 또는 고압 케이블에는 이와 같은 주파수, 특히 전압에 대한 변동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따라서 여기에는 저항 블로그라든지 케이블에 저항 케이블을 적용을 해서 노이즈가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저항을 넣게 된다. 그래서 답은 63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잡음 발생 방지다.